편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6560님이 부산 출신 애인이 잠 온다 라는 네. 말버릇을 남겨줬습니다. 저는 수도권 출신이라 졸려라고 했더니 왜 귀여운 척하냐고 하는 거예요. 저는 잠 온다가 더 귀여운 척이라면 싸우곤 했는데 그 뒤로 서로 말 바꿔 하기로 해서 이젠 잠 온다라고 하는 게 더 편해요 해주셨는데 잠 온다가 뭔가 좀 더 귀여운 척하는 것 같지 않아? 아, 잠 온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. 왜냐면 말투가 아 잠 온다 아 졸려 이게 더 귀여운 척이죠. 누가 졸려 누가 이래 누가 잠 온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. 그냥 잠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. 만약에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? 예? 여성분들은 똑같이 잠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. 잠 온다 막 약간 이렇게 잠 온다 자자 아니 봐봐 아 졸려 이거는 진짜 졸린가 보다 이런데 아 잠 온다 이러면은 잠이 온다고 약간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. 예. 아 배고픔 온다 막 이러면은 배고픔이 온다는 거 너무 귀여운 척 같잖아. 너무 그렇지 않아? 아 배고파. 아 배고픔 온다. 약간 이거 배고픔이 온다. 이거 약간 진짜 약간 이상하지 않아? 그래 안 그래요? 근데 약간 설득됐어. 잠이 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배고픔이 온다. 잠이 마치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것처럼 잠 이런 느낌이잖아. 잠 이렇게 하면서 온다. 서울 사람들이 약간 잠 온다라 그러면 약간 잠이 이렇게 오는 느낌인 거야.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잠 온다? 배고픔이 온다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. 보고픔 온다. 보고픔이 온다. 뭐가 다르냐 이거지. 아, 화 온다. 나 거의 100% 설득되버린 것 같아. 아, 화 온다. 화 온다. 나 지금 화난다. 화 온다. 아, 지금 화가 나타날 것 같아. 그러니까 화가 오고 있는 거지. 나한테. 그런 거지. 너무 귀여운 느낌 아니에요, 약간? 졸려는 무슨 뜻이야? 졸려? 졸려는 그냥 뜻이지. 졸려는 그냥 표준어예요. 배가 고프다는 것처럼. 아 배고파. 아 졸려. 이런 건데. 아 배고픔 온다. 아 그리움 온다. 아 이거 웃기다. 아 이거 진짜 웃기다. 아 감성 온다. 뭐 이런 거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잠 온다. 아 눈물 등장. 이러면서 눈물 등장. 아 미련 온다 막 잠 온다 눈 온다 뭐 밥 온다 이 똑같은 느낌이죠. 네네네 조심해 주세요. 네 이제 조심하겠습니다. 졸려라 하겠습니다.